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은 노다리 김씨 부녀와 만나 출연의 남편인 조원회의 장원에 머물며 그의 도움으로 오대산 문수원이란 사찰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대화해 나가도록 합니다. 출연의 남편인 조원회의 의견에 따라 칠보촌에 있는 그의 장원에 머물며 앞날을 도모해 나가기로 한 노다리 장원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합니다. 장원에 도착한 조원회가 말에서 내려 노다를 정중히 초당 안으로 모셔 앉을 자리를 정하여 자리를 잡자 곧 일꾼들을 불러 귀한 손님을 대접해야 하니 양을 잡고 술을 걸러오라고 지시합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셨으니 이것저것 골치 아픈 일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한껏 취해보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며 밤늦도록 노달에게 향기로운 술을 권한 뒤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좋은 애인 노달에 대한 대접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다음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다시 술판을 벌이며 융숭한 대접을 하자 노달이 감격에 겨워 말합니다. 원혜께서 나에게 이토록 융숭한 대접을 하며 생각해 주시니 이 고마움에 대하여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이다. 라고 말하자 조원혜가 노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두 다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답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라고 조원혜가 노달을 보며 말합니다. 이 말은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용구로서 사해도 일가, 스하이 또 이자에서 온 말입니다. 조원회는 이렇게 말하며 노달이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하고 장원에서 이랫동안 술판을 벌여 그를 정성껏 대접하며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꽃을 풀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김씨 노인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와 서원 안에 노달과 조원회만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늙어서 노파심이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노달 은인을 청하여 함께 술을 마실 때 사위가 뭘 잘못 알고 장정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지 않았소. 그때 사위는 내 말을 듣고 그들을 흩어버렸지만 아무래도 그일 이후 장정들 지들끼리 수군댄 말들이 누군가에 의해 관가에 들어갔는지 관원 몇 명이 집 주위를 살피며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캐묻고 가더니 곧 이곳으로 노달 나으리를 잡으러 올것 같은 낌새가 보입니다. 그들이 노달님을 알아보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래도 불여튼튼이라고 만에 하나 상황이 잘못되어 일을 그르칠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무슨 수를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노달은 김씨 노인의 말처럼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자기가 당장 이 장원을 떠나겠다고 말하며 벌떡 몸을 일으키면서 서둘자 원혜가 그를 안정시키며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 재알림은 무작정 이곳에 잡아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별다른 대책도 없으신데 무작정 보내자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국립 끝에 몸을 편하게 숨기고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냈는데 제알께서 그곳에 가시는 것을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소이다. 그의 말을 듣고 노달이 자기는 죄를 짓고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이한몸 편하게 숨기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딘들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노달이 그렇게 말하자 조원에는 그제야 망설이며 차마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하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제알께서 처하신 상황에 꼭 알맞는 곳이 한 군데 있어서 알려드리겠소이다. 여기서 한 30리 정도 가면 오대산이 있고 그산 안에 문수보살을 모시는 도량인 문수원이란 사찰이 있는데 스님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곳 주재인 지진장로는 나와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사이이고 과거 조상 때부터 그 사찰에 많은 신주를 해왔고 지금은 거의 제가 낸 전곡으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을 생각하여 그곳 손님 하나를 잘 구워 삶아 도첩 한 장을 미리 사두면서 가까운 사람 출가를 원해서 그렇다고 해 놓았지요. 그래서 만약 제알께서 거기에 가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을 것 같으니 제가 어찌 해볼 테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 사찰에 가시게 되면 정말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맛 쓴맛을 가릴 처지가 아닌 노달이 들어도 뜻밖의 소리였기에 속으로 생각하니 당장 이 장원을 떠나야 할 판인데 어디 편히 몸붙여 있을 곳으로 달아날 곳도 없고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는 판이니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보는 수밖에 별수가 없다고 생각하자 마음을 정한 노달이 조원회에게 말합니다. 원회께서 미리 손을 써놓으셨다고 하니 모든 일을 원회가 하고자 하시는 대로 따르기로 하고 팔자에 없는 화상 노릇 한번 해보겠소이다. 노달이 자신의 말에 따라 문손에 들어가 화상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자 조원회는 그날 곧바로 노달이 쓸 것은 물론 절에 올릴 전곡과 예물들을 마련하여 짐을 쌉니다. 다음날 일찍 힘이 좋고 믿을 만한 멋은 몇 명을 부른 조원회는 준비한 짐들을 지우고 노달과 함께 오대산으로 향했습니다.
출발한 지 한나절도 지나지 않은 시각에 산 아래에 이른 조원회와 노달은 가마에 오르며 머슴 한 명을 먼저 문수원으로 보내 자신들이 온다는 소식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노달 일행이 문수원 앞에 도착하니 도사와 감사 같은 절의 살림을 맡아보는 스님들이 나와 마중을 하자 둘은 가마에서 내려 산문 밖 정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자와 시자 스님들을 거느리고 주지 스님인 지진장로가 두 사람이 있는 곳까지 나와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조원회와 노달은 몸을 깊이 숙이며 공손한 자세로 인사를 했고 지진장로가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소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주지의 질문을 듣고 조원회가 별일은 아닙니다만 지진장로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며 말끝을 흐립니다. 원회의 말을 듣고 주지는 일단 안으로 들어가 다과를 들며 천천히 이야기해보자며 안으로 안내하자 두 사람은 스님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방장실에 들어가자 장로 스님이 원회를 손님 자리에 앉도록 안내했고 노달은 별 생각 없이 그들이 앉은 아래쪽 수자 스님이 앉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원회가 다급히 그에게 귀엠말을 합니다. 이제 의인께서는 곧 출가하게 될 텐데 어찌 서열이 까마득히 높은 장로 스님들과 같은 자리에 마주하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 등지에게 서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달은 곧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원회 앞으로 서열에 따라 양쪽으로 도열에 서 있는 스님들을 쳐다보며 손님 자리에 앉아 있는 원회의 등 뒤로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섰습니다. 객으로 온두 사람과 문수원 스님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장정들이 조원회가 그들에게 짊어지고 오게 한 예물들을 풀어 방장실 안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평소 원회가 문수원에 보냈던 것과 비교할 때몇 배나 많은 예물들을 보고 주지와 방장 스님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했냐고 물었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 문수원은 원회 같은 분들이 시주 덕분에 모든 게 풍부합니다. 라고 두 손을 합장하여 말하며 활짝 웃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원회가 별로 대단치 않은 예물이라 어른들께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송구합니다. 라고 겸양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주인과 객이 서로 겸양을 떨면서 상대방에 대해 가능한 최고의 예우를 하며 찬사와 듣기 간지러운 칭송을 마치자 도인과 동자승들이 예물들을 밖으로 옮깁니다. 방장실이 정리가 되고 난후 조원회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지인 지진 장로 스님을 향해 공손한 자세로 오늘 두 사람이 문수원을 찾아오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제가 오늘 큰 스님을 찾아뵙고자 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와 형제처럼 가까운 친구 한 명이 문수원으로 출가를 원하고 있어서입니다. 만약 주지 스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스님 아래서 배움을 얻도록 해주고 싶어서 도첩과 사부 등 필요한 것들은 이미 갖춰놓았고 아직 머리만 깎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친구는 전에 관내에서 작은 군관이었고 성은 노씨이며 이름은 달이라 부릅니다. 또한 직책이 제알이라 사람들이 노제알이라고 부르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장로가 아니 군문에 있던 양반이 어쩐 일로 출가를 하시려 합니까? 라고 대묻자 조원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얼렁뚱땅 둘러댑니다. 노달 이 친구가 진세의 어렵고 쓰라닌 것을 갑자기 깨달아 영겁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속세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여 오늘 문수원을 찾아 큰 스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큰 스님께서는 이 조아무개의 낯을 봐서라도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 자비하심으로 노달이 스님으로서 해탈의 길을 걷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장로께서 노달을 받아주신다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제가 마련해 올릴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실로 그보다 더한 자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원회의 이빠른 소리를 듣고 난 지진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듯한 태도로 별다른 거부의 의사를 표하지 않으며 말합니다. 오늘의 이 인연이 늙은 이중의 협소한 산문을 넓혀 빛내줄 것 같은데 무슨 어렵고 힘든 것이 있겠소이까? 지나친 걱정일랑 접으시고 편안히 차나 드십시다. 조원회와 지진장로는 차를 마신 뒤 여러 스님들을 모아 노달을 문수원의 불자로 받아들이기 위한 의견을 듣고 감사와 도사 스님에게 노달을 위한 불문의 계를 위해 제밥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보기에도 험상궂고 무식해 보이는 노달이 얼굴과 사나운 두 눈에는 흉한 빛이 가득하다고 수자 스님이 말을 꺼내자 다른 스님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들을 합니다. 스님들은 손님 맞는 일을 하는 지객 스님에게 조원회와 노달을 객실로 불러내자고 말한 뒤 자기들이 들어가 장로님께 스님들의 의견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객 스님이 두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자 스님들은 우르르 방장실로 몰려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며 절대로 노달을 문수원에 입문시켜줘선 안 된다고 아우성치듯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진 스님은 별로 달갑지 않은 얼굴로
그 사람은 우리의 큰 조력자인 조원회와 형제 이상으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인데 원회의 낯을 보아서라도 거절하기 힘드니 너희가 의심되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확인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하며 아우성대는 그들을 달래놓고 향한 줌을 불사르며 참석할 때 앉는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여럿이 쳐다보는 가운데 연불을 외면서 선정에 들어간 것 같던 장로가 잠시 후 깨어나며 아랫스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참선을 하며 저 사람에 대한 것을 떠올려 보니 위로 천성에 응해 심지가 매우 곧고 굳세며 비록 지금은 형상이 흉하고 모나며 운명조차 기구하여 쫓기고 있으나 참선과 수행을 통하면 곧 모든 게 깨끗해질 것이고 또한 중과가 매우 비무한 것이 너희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내가 한 말들을 새겨 듣고 저 사람을 불문에 들도록 허락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아라. 여기서 증과라는 것은 출가한 승려가 참선과 수행으로 이루어낸 경지를 말합니다. 큰 스님께서 입정 중에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로가 그를 그토록 감싸고 도니 스님들은 명에 따를 뿐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긴 장로 입장에선 사찰이 살림살이 대부분이 나오는 조원회의 부탁을 물리쳐 서로 곤란한 입장에 대해 앞으로 절의 살림이 곤란해지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했고 또 굳이 이것저것 모두 준비하여 데려온 사람을 시작부터 내칠 이유도 없었고 거기다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준비해 올리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 큰 살림을 끌고 나가는 주지 입장에선 예나 지금이나 연줄과 돈줄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니만큼 작은 스님들이 생각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선의 경지가 낮은 스님들 눈에 보이는 것이 도가 높은 지진 방장 스님이 눈에 안 보일 리는 없겠지만 현실도 중요한 것인 만큼 수백 명중한 명에 불과한 작은 부분의 문제점은 뭉개고 넘어가야 하는 것도 큰 살림을 책임지는 장로로선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주지 스님이 감싸고 돌며 입문을 허락했으니 사찰이 불문율인 순명을 지키기 위해 일반 스님들은 노다리 머리를 미는 것과 동시에 옳지 않다고 말리거나 무얼 하라고 권하지도 않기로 합니다. 주지 스님은 빨리 제밥을 준비하라고 이르고 조원회와 입문 절차를 앞둔 노다를 함께 불러 여느 때 하는 것처럼 제를 올립니다. 큰 스님이 노다를 받아주기로 결정하자 조원회는 데려온 머슴에게 은자를 주며 스님들이 갖추어야 할 복장과 신발 등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사오도록 시켰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고 노다를 불문에 받아들인다는 선서가 읽혀지고 동자승들이 노다를 법좌 아래로 데려가자 머리의 두건이 벗겨지고 가위질이 시작됩니다. 물 축여가며 머리칼을 대충 자른 뒤 칼질에 익숙한 스님이 그의 머리칼을 밀기 시작하자 잠깐 사이에 그의 머리는 잘 염은 흰 바깥이 되었고 다음으로 그 스님의 칼날이 노다리 뻣뻣한 구레나루에 닿자 억지로 참고 있던 노다리 결국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 남겨두라고 소리치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스님들은 동시에 웃음보가 터졌고 윗자리에 앉아 있던 지진 장로가 대중은 그가 하는 대로 받아들여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진방장이 소리치는 것이 자기에게 하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노달은 움찔대며 놀랐고 장로는 마치 연불을 외듯이 이어서 다시 말합니다. 몸에 한 치의 터럭도 남겨놓지 말아야만 육군이 깨끗해지는 법. 너희 몸에서 터럭들을 벗겨내는 것은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머리를 밀고 있던 스님에게 터럭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모두 밀어버리라고 엄하게 말하자 그 스님은 잘 됐다 싶어 수염까지 깨끗이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터럭을 남김없이 밀고 나자 수자 스님이 노다리 준비한 도첩을 올리며 지진 방장 스님에게 불명을 내려주길 청하자 장로는 이름자리가 비어있는 도첩을 잡고 계를 외듯이 소리칩니다. 신령스러운 빛한 줄기, 천금의 갑파도다. 불법이 크고 넓으니 지심이란 이름을 내린다. 장로는 노달에게 지심이란 불명을 내린 뒤 도첩을 법좌 아래로 돌려주자 서기를 보는 스님이 이를 받아 도첩 앞머리에 노지심이라고 써 넣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는 노지심에게 가사와 법의를 내리며 그 자리에서 갈아입도록 시키자 순식간에 노달이란 호걸은 노지심이란 땡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출가하여 완벽한 땡중의 모습이 된 노지심의 미친 행위를 테마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편안한 방송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